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사이드 안 들어. 브라보. 내려오는 거지. 야, 휠 옵셋이 될까? 야, 브레이크 오일 새카만가 봐.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 하는데 이제 얼라이먼트 보러 가야 돼요. 일단 브레이크는 앞뒤가 새 패드와 새 디스크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디스크에 있는 페인트가 벗겨져야 돼요. 싹 벗겨지고 쇠가 나올 정도는 돼야 되고 패드가 이제 그 디스크에 맞춰서 마모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브레이크가 거의 안 되는 상태고 보통 한 1000km는 타야 제 성능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솔직히 브레이크가 잘 들으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쁘려고 하는 거 아니야 튜닝은? 안 서 차가 브레이크도 그렇고 핸들도 지금 이만큼이 돌아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 맥버슨 방식 같은 경우는 휴바가 어느 정도 오래되면 이렇게 휨도 있거든요. 차고에 따라서 캠버가 변해요. 캠버가 변하면 토우도 같이 자연스럽게 변하거든요. 당연히 앞서스를 바꾸면 핸들이 돌아가는데 이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뒤죠. 뒤에 링크로드를 제가 조절식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똑같이 맞춰놓지가 않으니까 뒤는 완전히 개판인 거죠. 한쪽은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막 그런 상태일 거예요. 아, 핸들 얘기하니까 핸들 빨리 바꾸고 싶다. 아무튼 지금 얼라이먼트 빨리 봐야 돼요. 타이어 안 그러면 다 해먹어. 가다가 터지는 거 아니지? 다 해먹어서. 이거 뭐 럭셔리 튜닝인데 이 정도면. 어? 럭셔리 튜닝이야. 브레이크가 무거워지니까 차도 무거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현가 하질량이라고 해서 현가 장치 아래쪽에 있는 무게를 줄이면 줄일수록 차의 퍼포먼스가 증가하거든요. 네. 당연히 그 밑에 무게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한 작업들은 당연히 연비가 떨어지고 출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현가 하질량은 줄이고 있는데 난 늘리고 있으니 말이야. 많이 무거워졌지. 서스도 원래 알루미늄으로 된 걸 써야 되는데 너무 비싸서 돈이 없어서. 가성비 좋아 ST. 승차감 좋은데 이 정도면 단단하면서 소프트하고 딱 요철을 넘어가면 느낌이 달라. 아, 리범프 느낌이 되게 좋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서스 마음에 드는데 이거. 난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요철을 딱 넘고 난 다음이거든. 그 다음에 하체의 움직임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근데 얘는 요철을 넘는 거 다음 행위가 딱 잡아 차를. 근데 단단한 느낌도 나. 요철을 넘으면서 덜컥 딱 잡아주는데 덜컥 이게 아니라 지금 원래 이 차에 뒤에 있던 서스는 이제 빌스테인 걸로 바꾼 지 그렇게 오래 안 된 거였는데 그런데도 뒤가 이렇게 노는 느낌이 났었는데 뒤가 이렇게 근데 그 느낌이 아예 없네. 리본프가 진짜 잘 잡나 봐. 깔끔해. 이런 서스를 장착하고 나서 딱딱해지고 불편해지는 느낌. 미니를 탔을 때 딱 그러거든. 와, 이 무슨 리어깔 탔나? 막 그런 느낌이 나거든. 근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 아니야. 점잖게 타고 다니기에는 약간 좀 단단하긴 하지만 이게 신경 쓰일 만큼 짜증나거나 불편하지 않는 느낌. 굉장히 만족스러워 나는 이게. BMW의 전형적인 서스의 느낌 같아. 그보다 조금 더 좋은 느낌? 만족스러워. 이 정도 가격에 쇼업쇼바가 고장 났을 때 앞에 바꾸다 보면 오래된 차들은 안에 내용물, 부속품까지 다 바꾸거든. 그러다 보면 보통 5시리즈 기준으로 ECS 안 달려있는 거, 전자쇼바 안 달려있는 기준으로 보통 한 100 가까이 들어간다고 봐야 돼. 한 축에. 뒤에까지 하면 더 들어가지. 거의 한 200만원 돈 들어가는데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하는데 그거는 스프링을 다시 쓴단 말이지. 근데 얘는 스프링이 새 거고 그렇게 따지면 가격이 얼추 들으면 되게 비싸다 싶지만 또 나쁘지 않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또 ST 슈바 같은 경우는 원래 내구성도 되게 좋기로 유명하거든. 한 2년, 3년에 한 번씩 오버하울을 하는데 ST 같은 경우는 한 5년 이상 써도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원래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댐퍼를 오버하울을 하기는 하는데 내구성이야 이제 내가 타면서 경험해봐야 되는 몫이고 일단은 느낌은 아주 좋고 이렇게 튜닝을 하는 것도 되게 괜찮은 대안이 될 것 같아요. 나는 원래 이 튜닝 용품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거든요. 좋아하겠는데. 아, 돈값 한다. 돈값 해.
이렇게 수리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돈은 거짓말을 안 한다. 블로그를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블로그를 운영했었는데 요즘에 내가 이 차에다 돈을 들여보니까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드린 만큼 좋아진다. 아, 참고로 이 차를 작업하는 모든 것들은 제가 후원이나 그런 걸 받은 건 전혀 없어요. 진짜 한 푼도 받지 않고 다 제 돈으로 하는 거고 대신에 그런 거 있어요. 서스나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서 데모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영상을 찍어서 할인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한 대 정도는 원가에 주는 게 있어요. 조금 할인을 해서 그냥 그렇게 해서 받은 거지 그 광고 대신에 뭐 뒷광고를 받았다거나 그런 거 없고 특히 이 차를 작업하면서는 물론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 차를 작업하면서는 이제 철저하게 돈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도 깎지 않고 작업하는 거예요.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 뭐 아 서스가 좋아 그런 얘기하면 저 새끼 서스 공짜로 받았으니까 저런 얘기 하는 거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돈 내고 산 거고 전부 다 돈은 안 주고 작업한 거 없어요. 아 이제 실내만 어떻게 딱 이 색깔 딱 맞추고 핸들 바꾸고 여기 아, 생각만 해도 막 현이 빨리 군대 갔으면 좋겠어. 내가 딱 해. 군대를 갖고 가진 않을 거 아니야. 군대를 보내야 돼. 한 1월쯤 보낼까? 실컷 타다가 주게. 30만 만들어 놓고. 야, 얼라이먼트 안 맞아서 지금 차가 무거운 것 같아. 얼라이먼트 안 맞으면 바퀴를 막 끌고 가거든. 근데 지금 뒷바퀴는 거의 끌고 가는 수준으로 가는 것 같거든, 지금. 브레이크 길만 딱 나고 얼라이먼트만 맞으면 아, 날아다닐 것 같은데. 구독은 했나?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다 90만원 가지고만 자꾸 얘기하시는데 90만원에 살 때 차가 안 가는 상태였어요. 그걸 가게 만드는데 들어간 돈이 차량 수리비는 내가 미션은 보냈으니까 승용차에다가 미션 털 붙여가고 배터리값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한 200 정도 들어간 거니까 90만원을 주고 산 게 아니라 290에 주고 샀다고 생각하면 돼요. 90에 저런 차 괜찮은 거 아닌가 자꾸 그러는데 미션이 망가진 상태로 사왔다니까 그 얘기는 안 듣고 전부 90만 원만 지금까지 얼마에 들어간 거야? 미션 수리비 필타이어 200 브레이크 200 서스 200 뭐 했다며 200이네? 300 지금 현재 스코어 1000이 넘어갔어. 1000만 원 쓰는 거 금방이구나. 수리 좋지 않아? 실내 딱 복원해 놓으면 구실 것 같아. 자, 제동 급하게 한번 해볼게. 오, 세게 밟으면 브레이크 잘 됐네. 길이 안 나서 그런 거 맞네. 어우, 좋아. 이 소리 죽인다. 차 가벼워졌다. 차 무거웠었거든. 그래서 아 이게 현가 하질량이 이렇게 느껴지는구나 했더니 현가 하질량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냥 얼라이먼트의 정렬이 완전히 틀어져서 차가 안 나갔다. 바퀴를 막 끌고 다녔었다. 뭐 그런 느낌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고속도로를 한번 타봐야 좋을 것 같은데 기분이 엄청 좋아질 것 같은데 이게 타고 달리면 고급료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아, 나 고급률 진짜 넣고 싶은데 가지고 있는 차가 전부 디젤이야. 그래서 고급률을 넣을 수가 없어. 오,
아 이제 좀 얼라이먼트 보고 나니까 좀 거동을 좀 할 수 있어. 아까는 좀 되게 조심스럽게 운전했거든. 아니 이게 조회수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도 굉장히 재밌어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아들하고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었대. 그래서 갑자기 막 힘이 솟았어. 브레이크 만족스러워. 서스도 그렇고. 이제 와인딩 타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서킷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서킷? 맨나인컵 우리 2등하고 3등 우리 선수들이 바로 선수 2등 비, 와 비길에 진짜 재밌었어 맨나인컵 요번에 진짜 와 그렇게 재밌는 경기가 없어. 이게 지금 엠페스티벌에서 내가 봤을 때 엔라인컵이 제일 짜릿해. 아바트 엔라인컵! 자, 이파로 선수 뒤로 강창훈 선수가 어! 자, 저 추월했어! 자, 미끄러졌어. 이거 아, 여기를 어떻게 빠져나가나 볼까? 갑자기 이파로 선수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어. 네. 와, 여기 치열하네요. 오우야 이거 자 강창원 선수가 놔주질 않아요. 정말 주거니 박거니 주거니 박거니입니다. 자 강창원 선수가 자 이광호 선수까지 추월을 성공. 장용석이 네 차를 부탁해. 두 선수가 지금 2위와 3위. 오우 미끄러져요. 자 아들 이건 급속도를 찔러만. 자 여기서 여기. 자 사이드 바이드 사이드에서 다시 또 잠시 뒤면 코너를 만나는데 이를 잡는 거는 강창원이죠. 강창원이 다시 앞서 나갑니다. 미끄러져요 미끄러져요. 자 민호 선수 실수가 나왔고요. 3위는 다 가졌다. 스폰서 우승 여친. 재밌었어. 확실히 냉각팬을 탈거하면서 차가 되게 가벼워졌는데 브레이크를 장착하고 나니까 차가 다시 무거워졌어. 확실히 전보다 조금 무거워. 근데 나쁘지 않아. 브레이크는 소중하니까. 10을 밟았으면 10만큼 서줘야 되거든. 근데 브레이크가 안 좋으면 10을 밟았는데 반응이 2만큼 있다가 한 80 정도 밟았을 때 거의 100에 가까운 느낌이 드는 그런 상태가 많은데 이제 피스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런 것들을 굉장히 미세하게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쓰는 것도 굉장히 부드럽게 쓸 수 있거든. 6P라고 차가 뭐 그 오토바이 6P처럼 뭐 이렇게 막 꽂히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진짜 세게 밟아야 될 때는 또 자기 성능만큼 쫙 서주고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나는 두 개 다. 물론 두 개가 400만 원이라는 거는 그게 함정이지. 그게 함정이야. 400만 원에 대체품들이 많아. 브레이크는 그냥 있는 걸로 브레이크 오일 교환하고 패드 디스크 바꾸면 조금 낮으니까. 근데 이 느낌을 받을 수 없어. 절대로 피스톤 하나짜리에서는 여섯 개의 피스톤의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 네 개랑 여섯 개가 가격이 비슷하거든. 그래서 원래 4개짜리 쓰고 싶었는데 6개를 추천하더라고. 네오테크지만 BMW 같은 스티커 붙였으면 BMW이고. 현이 이거 타보면 깜짝 놀라게 내 전의 느낌과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타보고 싶어서 견디기 힘들 텐데. 술 먹으러 가냐? 네. 좋겠다. 오늘 술 먹어서 타볼 수가 없네. 술을 왜 이렇게 자주 먹은 거야? 공부하려고 대학교 간 게 아니라 술 먹으려고 대학 간 거 아니야? 공부하고 술 마시고 까먹고 공부하고 술 마시고 까먹고 하긴 그때 나도 매일 먹었다. 야, 이 소리 진짜 적절이네. 자, 일단은 들어가서 진짜 브레이크 밟으면 날아갈 것 같아. 에어백이 먼저. 아 에어백이 하기 전에 후드를 열어보니 후드가 부드럽지가 않아. 잘 움직여. 됐어. 다시 한번 브레이크 플루이드가 누유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 마지막 확인.
이걸 거꾸로 붙였대 이거. 맞지? 일직선. 이거 맞추려고 뺐어. 우와! 우와! 자, 밟았다 놨다, 밟았다 놨다. 다시. 됐어. 여기가 왜 까지는지 알아, 이거? 브레이크 오일 갈면서 까지는 거야. 그냥 이거 마찰에서 까진 게 아니라 이렇게 구멍이 나는 거는 브레이크 오일이 친 거야, 다 이거. 툭하지. 유난히 이 바퀴인데만 그러냐. 저쪽엔 안쪽 바퀴. 차 끌면서 가장 감각하는 거 유증기. 여기 보면 이 고무 패킹이 다 갈라졌어요. 이 패킹이 갈라지면 이 안에 이제 휘발유 내에 생기는 유증기 증발가스가 밖으로 새요. 증발가스가 새면 일단은 차주가 느끼는 건 엔진 경고등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도 오래된 차는 신품으로 교환해야 돼요. 이 줄도 끊어졌거든. 오래된 차라도 딱 이렇게 하고서 기름을 넣어야지. 오늘은 다 했네? 아휴, 덥다. 진짜 덥네. 아직도 해외에서 부품이 오고 있어요. 아직도 오고 있고. 이것도 한번 끊어질 때가 되긴 됐는데, 아직 안 끊어졌나 보네. 이 안에 배선이 잘 끊어지거든요, 오래되면. 이것도 바꿔야 되겠는데. 그냥 BMW 오너야. 그러고 보니까 나 BMW, 아, 있구나. 없다고 얘기할 뻔했다. 아, 힘들다. 오늘 퇴근해야겠다. 6시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거는 우리 아들이 같이 안 했는데, 어쨌든 오늘은 시다바리로 열심히 일했으니까. 아휴, 왜 내가 힘들지? 다음엔 다른 작업으로 다시 올게요. 어떤 작업을 할지 궁금하죠? 다음에 봅시다. 아, 힘들어. 아우, 씨. 아, 땀나. 이사류 프로젝트는 계속될 거예요. . 가면 휀다 좀 펴주고 술을 너무 비싼 걸 사달라 그래가지고 약간 사기꾼 기질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장비만 빌려달라고 했어. 야, 이거 오디오까지 해놓으면 쓸만하겠는데.